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, 머리 안 쓰고 아주 최고로 간단하게 잡는 방법, 이런 방법을 아시면은 진짜 머리 안 쓰고 아주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이 간단한 방법일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막 붙이는 수는, 아, 이거 머리 써야죠? 이거 머리 아픕니다. 아이고 곤란해요. 머리 써야 되니까. 그럼 뭐또 이런데 두고 막, 아 이것도 머리 써야죠.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이것도 뭐 이렇게,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. 머리 안 쓰고 간단히 잡는 방법. 자, 이참에 이런 수를 알아두십시오.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일단 이쪽을 듭니다. 이거 연결시켜 주면은, 이거 연결시켜 주면은 여기서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? 그래서 배가 무조건 끊어야 돼요. 이때 여기를 끼우면, 이것도 외길이에요. 여기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단수치고 살짝 이어버리면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잡히죠? 외길 수순입니다. 다시요. 자, 이에 치중하고 안 끊을 수가 없어요. 끼우면 이거 안 막을 수가 없죠? 자, 이렇게 일사천리로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아주 최고로 간단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